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윤태현 아마추어고요. 이번 리그 첫 리그 출전인데 마이너스 마스터의 소개로 나오게 됐습니다. 기대도 좋다. 윤태현이 아프리카의 새로운 저그라인에 합류할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고 유진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유진우 선수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 그러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유진 선수, 자 오늘 이 윤태현과 유진 선수의 경기 어떤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D&D를 이번 맵에서는 안 했다더라도 상대 위치가 안다 하더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신단장의 능선이고 2인용 맵이에요. 소니가 영원이라는 말은 너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영원히 못생긴 새끼야. 예,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예, 맞네요. 예, 자, 이러면서 지금 9시 유진 선수가, 자,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윤태현 선수와의 매치, 사실 좀, 그래도 점프로 유진이기 때문에, 예, 점프로 유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자, 이런 스프링풀과 가스 올라가고 있고, 자, 오브로드까지. 자, 이번에 유진 선수가 그래도 신인을 어떤 식으로 신고식 처리를 해줄 수 있을지. 앞마당, 12도로 앞마당을 준비하는 윤태현 선수입니다. 윤태현 선수. 네. 자, 여러분, 윤태현 선수. 앞마당 멀티를 준비하고 있고. 자, 소닉형 옥션에서 나이키 신발 사는데 정품 확인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 신발팜 주소로 보내주시면,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른 곳에 샀다고 하더라도, 예, 저희가 정품 확인 혹시 원하시거나, 아니면 뭐 수선 문의 해주실 거면은, 예, 신발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받아가지고, 예, 찢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예,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저글링 찍으면서 유진 선수 시작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윤태현 선수는 앞마당, 12도로 앞마당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레어틱 올라가고 있는 유진우입니다. 유진우. 자 우르드. 네. 미친? 진짜 해주는 줄 알고 감탄했는데. 아 진짜 해주는 거죠. 찢어주는 거 진짜 합니다. 네, 제가 안 하는 걸 설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까? 진짜 찢어주는 걸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진짜 해줍니다. 자 저는 여섯 개 유진우 출발하고 있고 오브로드가 앞마당 쪽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스프링풀 올라가고 있는데 2인용 맵이라 하더라도 예, 12도로 앞마당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자 저는 여섯 개 뛰어가요 지금. 네, 자 저는 여섯 개가 과연 유진우 선수가 초반에 조금 압박을 주면서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저거 대 저거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드론들이 있지만 저글링들 왔습니다. 윤태현 예, 새로운 아프리카의 저그 합류가 될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과연 저글링과 드론 자 이쪽 드론들이 자 이쪽 저글링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드론 한 개 또 자 드론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예, 살 존나 쪘네 스티카이 감사합니다. 혹시 살 존나 쪘네 혹시 너니?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배 아프다고 했잖아. 너 맞지? 너. 그래, 군대 있을 때, 나 찾던 개 같은데, 그래. 나를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살쪘다고 얘기하고 있네. 자, 이러면서 스파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저걸링들이, 자, 지금, 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현. 투에 처리에, 자, 나 혼자 저걸링 가고 있고, 유진 선수는 입구 막고 있는데, 저걸링 많아요, 윤태현. 예, 많아요. 다시 스탑럴커님께서 배웅상이 암스리고, 자, 윤태현이 저걸링들이 지금, 자, 계속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유진우. 유진우는 지금, 아니, 저걸링들이 출발을 하고 있는데, 성큰 하나를 안 짓고 원해 처리해서 맞겠다라는 유진 선수의 생각은, 예, 뭔 생각이죠? 아니, 오버로드가 저걸링이, 아 이건 약간 좀 예 유진 선수 너무 크 치명적인 실수예요. 이런 실수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실수예요, 이런 부분은. 물론 뭐 막을 수도 있지만 피해를 안 본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드론 피해가 너무 커요. 아, 이건 드론이 지금 예, 두 마리 남았어요, 유진 선수. 아, 이거 스포 지으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고, 예, 좀 뭔가 아쉽습니다. 원래는 성큰 하나를 미리 지어놓고 원해처리를 했으면 저글링이 들어와도 그거에 따른 뮤탈을 이제